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징계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장관님, 징계의 공정성에 자꾸 거리 좀 주세요. 거리 좀 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징계위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석했는데 윤 총장 측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징계위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향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차피 정치하실 분이니까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분이 있을 무대는 검찰이 아니라 야당의 당사 아닌가 싶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꾸로 지금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만들어오면 되겠어요. 정치적... 청와대는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적으로 징계위가 정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럴 경우 윤 총장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나온다면 추 장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